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월월! 올드옥시 찾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 근데 그 제가 각자 먹방 이거 하시는 거를 편집본 딱 봤는데 각자 먹방 워! 뭐 술 취하신 줄 알았어요? 예, 저 혼자만의 이게 마스코트인데 아무도 못 알아봐가지고 언젠간 누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할 때까지 전하고 있어요. 뭔데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요. 각자 먹방 워! 이렇게 하면 핫도그TV의 팩트체크! 이렇게 하는 거. 오늘의 깐텐츠 음식점 대 지옥에서 온 아니 김PD가 만든 음식. 지옥이라뇨. 지옥에서 온 요리 아니 김PD가 해준 요리 대 일반 음식점에서 한 요리. 아니죠, 천국에서 온 요리로 해야죠. 아, 천국에서 네, 온 김밥 요리? 중국에서 온 요리. 아, 지옥에서 온 요리. 김밥 대 천국 먹방이네요. 김밥 대 천국. 나처럼 되는구나. 병 걸렸어. 그 오늘 게임은 뭐 치열해. 맞짱이라도 뜰까요? 목숨 걸고 해야 될까요? 누가 천국을 먹을지 누가 지옥을 먹을지 게임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기 배기 게임. 둘 다 틀린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저런 틀린 거네. 얘는 틀렸어. 처음에 청결로 썼어. 아니야. 백결로 성기 내려. 백결로 성기 내려. 뭘 내가 이걸 언제 올려 이 새끼야. 자, 연습 게임 끝났고 본 게임. 어, 뭐야? 내가 이겼는데 본 게임이라고 연습 게임이라고 하면 어떡해? 백결이야. 성기 올려. 진짜 내려. 성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리지 마. 백기 올리지 말고 성기 올려. 성기 올려. 백기 올리지 말고 성기 올리지 말고 성기 내리고 백기 가만히 있어. 왜? 맞잖아. 어, 맞아. 일단 내려. 일단 올려. 성기 올리고 백기 가만히 있어. 성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왜 이렇게 느려 계속? 아니, 얘가 빠른 거야. 백기 올리고 성기 내려. 성기 내리고 백기 올려. 백기 올려? 아, 저는 일평생을 착하게 살아왔는데 제가 왜 오늘 지옥에 가야 되는 거죠? 선택해주세요. 이게 우위가 없어요. 이 오늘 먹방은 우위가 없어요. 확실히 있는데요? 뭐가 우위가 없어. 그냥 지옥과 천국인데. 그게 먹방인데? 근데 김PD가 제가 아까 전에 딱 봤어요. 너무 열심히 만드네요. 성심성의. 오늘 요리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맨날 배달시켜 먹는 우리 오빠들한테 아, 집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호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호되게 당하는 건 아닐까요? 호되게 당하고 싶어?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천국! 열심히와 잘하는 것은 다르다. 아, 착하게 그 살았는데. 첫 번째 음식 주세요! 김밥! 첫 번째 음식은? 김밥인데 오우야 보통 모양이 이렇게 애들이 좀 애기들이 되게 야물딱지진 못하네요. 좀 많이 밀리긴 하는구나. 수저로 드셔야 돼요. 수저로 먹으러 먹는 방법이 있대. 수저로 먹어야 된대. 그거 뭐 수저로 먹으면 맛있나 봐. 저부터 먹을게. 그것만 알았어. 엄청 열심히 만져. 근데 제 생각보다는 무난하네. 좀 그래? 진짜 쫄았거든요. 괜찮은데요? 이것도 맛있는데? 이거 원래 맛있구나. 근데 좀 관광이 있는데 구성이 되게 퍽퍽한 구성이에요. 수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참치가 수분이 없다 보니까 약간 퍽퍽하구나. 약간 톱밥이라고 하나요? 톱밥 먹는 느낌? 톱밥 김밥. 유튜브 최초. 맛없는 참치김밥은 톱밥 같아. 아니, 보시면은, 한데 이건. 얘는 왜 마요네즈 안 넣었대요? 넣었어. 조금 넣었나봐. 아, 근데, 이 정도면 사람이 먹을만 하다. 그래도 지옥까지는 아직 안 갔다. 이거 다음부터가 메인이거든요? 지옥 킹덤에서 출발한 느낌. 다음 음식 주세요. 다음 음식은 김밥과 같이 먹으면 맛있을 라볶이.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될 거야? 오! 야, 뭐야? 야, 이거 반전이다.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비주얼이 장난 아니다. 너 진짜 열심히 했구나.
야채 위에 올라가. 정말! 근데 조금 제 생각에 조금 무모한 것 같은데. 자, 봐봐. 형 써봐. 다음 메뉴가 김치찌개래. 다음 메뉴가 김치찌개래. 전략적으로 내가 잘했지. 지금 하는 게 맞구만. 빨대! 김PD가 머리에 잘 쓴 게 만두를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만두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왜냐면 사온 거거든. 그거는 양념 맛에 따라 좀 달라. 맛이 없을 수도 있어. 아주 매너 있게 공략합니다. 아야! 아 진짜! 아 놓쳤다. 야 여기 노른자 여기 남아있어. 여기 봐봐 끝에. 여기 쪽 빨아먹어. 맛있네. 맛집이야? 그냥 계란만 먹었네. 어, 너? 맛있어. 무모하게 도전하고 싶지 않았어. 라볶이! 아 근데 저는 굉장히 오, 떡이랑 오뎅을 기본적으로 먼저 먹어볼게요. 과연 그냥 떡이에요? 그냥 떡이랑 오뎅 먹었는데요? 양념이 안 배웠죠? 아 뭐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양념이 어때 그거는? 이건 짭짤하게 제대로 배어있어. 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면은 괜찮다. 그래? 면은 국물 쫄아가지고 잘 배어있는데 떡이 이게 떡이 이상하네. 배어있게 만들지 못했네. 떡이 이상한 거래? 오 근데 우리 김PD가 요리 잘하네요. 그래? 근데 우리 아줌마가 요리 더 잘해. 달걀 얘가 전략을 잘 쓴 게 따로 먹어도 맛있을 만한 걸 잘 넣었어. 막말로 이거 그냥 물에 데펴도 똑같은 맛이 날 것 같고. 막말로. 막말로? 막말로. 다음 음식은 간식타임. 오. 와 다음은 또 떡볶이랑 먹은 맛을 튀김. 야 이거 이긴 사람이 또 이기는 거다. 이거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다. 게임 가자. 김밥 정보 메뉴 가격 맞추기. 우리 김밥 정보 광고 아니지 우리? 열무냉면 5,500원. 4,500원. 땡! 어? 5,000원. 정답! 아! 제육돌솥. 6,000원. 땡! 야 요즘 시대에 제육 6,000원 때가 어딨냐. 7,000원. 땡! 아 김밥 전국은 7,000원까지 안 가 잘. 정답. 5,500원. 정답! 오! 내려갔다니까. 야, 너 잘한다? 정책이 딱 그렇게 바뀌었어. 야 뭐 그래 그 집 뭐 그렇게 싸대야. 와 야 너 오늘 김밥 전국 싸 원래. 너 오늘 횡재했다. 그러게. 김말이가 한만 와 진짜 싸가졌다. 아! 야 이거 나 먹어 맛있게. 아 나 진짜 너무 먹고 싶은데. 아 간장 맛인가 이게 톡 쏘는 맛이 있어요 약간. 그게 뭔지 손맛이라고. 와 진짜 맛있겠다. 김밥이랑 라볶이까지는 어떻게 요행으로 눈속임으로 제가 봤을 때 잘 넘어갔거든요. 다음 음식이 진짜예요. 다음 음식 주세요. 다음 음식은 김치찌개. 오 손이 커. 와우. 야 김밥 전국은 김치찌개를 잘해. 오늘 국물 한번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왜? 와 나 진짜 내가 상상한 거 와 뭔지 알아? 뭔지 모를걸? 모를걸? 어떤데? 물에 볶은 김치를 담갔다가 뺐고 일단 근데 거기에 참치도 살짝 담갔다 뺐어요. 뭐 달거나 짜거나 쓰거나 뭐 해야 되는데 오늘은 구리구리가 들어갈 게 없네요. 네 무슨 구리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구리구리 멍텅구리 정도? 저는 어우 짭짤짤짤짤한 게 근데 이만 중독된다 뭔가. 어, 계속 먹게 되네. 중독된 줄 알았어. 근데 담뱃대를 풀어놓은 거 같아. 담뱃대를 풀어놓아가지고 담배가 또 중독성 있잖아. 아 니코틴. 어, 너 내가 봤을 때 너 니코틴 중독된 거야 이게. 아니 맛있을 것 같은데? 김치는 본인이 담는 거 아니잖아. 사온 거잖아요. 김치는 맛있을 거야.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여러분 노력이 모든 걸 해결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김치찌개가 짭짤 유리하니 시원해가지고
두 분은 괜찮을걸? 그걸 통 다칠걸? 와 상했나? 제가 봤을 때 김치찌개 코스프레거든요 지금? 진짜로? 내용물 다른 맛이거든요? 그 정도 아니었는데? 이게 열 수가 있구나. 자 저는 고기랑 밥 빼서 먹는 한 입만이 아니고 맛 비교를 위해서 서로 음식 국물 한 입씩만 먹어보기 맛 비교해보기. 야 이게 김치찌개지. 야 이게 김치찌개지. 내가 지금 뭘 먹은 거 코스프레라니까. 김치찌개인 척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야 오케이. 맛있다. 자 갑니다. 뭐가 문제지? 어우 어우 야 맛이 깊다 깊어. 야 어떻게 찌개에서 탄 맛이 나지? 오 약간 그런 느낌? 탄 거예요. 에? 탄 거예요. 좀 끓여서 탔나봐. 그래서 탄 쓴맛은 원래 안 났어요. 그 무슨 얘기야? 당당한데요? 탄 오. 거예요. 뭐 중국말인가? 탄 거 탄 거예요. 한국말로 맛있는 거예요 이런 걸 수도 있고 중국말로 딴 거예요. 아니면 뭐 저 일본어로 타르 넣었어요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야 이 말 이 얘기였네. 타르 맛이에요 이거야. 아~ 탄 거예요가. 근데 한 입 먹으니까 살짝 손이 글로 가. 이제 한 입만 더 먹을게요. 네. 중독되신 거 같은데 벌써. 꽁치를 넣고 오래 끓였나?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케찹이가 준 아이디어로 소중한 의견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봤습니다. 진짜 열심히 오늘 뭔가를 막 준비를 하던데 결과는 아주 의도한 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네. 여러분들 또 재밌는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는 그걸로 또 각자 먹방을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월월.